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은 보통 시민권자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정리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제한된다. 국적 선택을 제때에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외비밀과 고급 정보를 다루는 연방공무원, 군 장교 등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자는 비밀 취급 인가의 발급이 제한된다. 이러한 보직에 임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수국적자의 지위가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여서 복수국적자였으나 본인이 복수국적자임을 모르고 지내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입학이 좌절된 사례가 최근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적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총영사관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국적 선택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